everybody. This is Jeon Kwa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오늘은 두 개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해요. 우선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생각이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입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개가 되는데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 둘. 네, 좋아요. 자, 우리 두 번째를 보고자 하는 것은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입니다. 자, 생각이 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세 개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자,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고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우리 당분간은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죠. 뭐뭐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거 중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그리고 두 번째는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 is needless to say that 입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health is most important. Health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It is needless to say that health is importa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health is important.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때 health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health is above everything. health is above everyth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health is above everything. It is needless to say that health is above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볼 건데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예요.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그러니까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라고 할 때 make a point of ing. make a point of ing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be in the habit of ing. be in the habit of ing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make it a rule 투부정사 make Make it a rule, 투부정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첫 번째, make a point of ing. 두 번째, be in the habit of ing. 세 번째는 make it a rule, 투부정사. make it a rule, 투부정사.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make a point of ing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매일 운동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라고 할 때 I made a point of exercising every 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I made a point of exercising every day. I made a point of exercising every d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I'm in the habit of 하고 여기다가도 exercising every da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make it a rule를 활용할 수도 있죠. I made it a rule 이때는 투부정사입니다. to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여러분은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때 여기 들어가는 is은 가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가목적어 is을 쓰고 직목적어 자리에다가 내가 무엇을 a rule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표현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무엇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뭐죠? 네, 첫 번째는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두 번째는 It is needless to say that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입니다. 자, 세 개 떠올려줘야 돼요. 네, 첫 번째는요. Make a point of ing 라고 하고 두 번째는 Be in the habit of ing 세 번째는 Make it a rule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엇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라는 두 개의 표현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you did a good job. Bye!